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위대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권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뒤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찬송 545장입니다. 이놈의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믿음만을 가지고 선을 걸으며 이 위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금박 위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 미쳤더라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는 믿으며 이 밤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하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아멘. 아멘. 오늘 저희가 볼 거는 창세기입니다. 창세기 1장 2장. 모두 잘 알고 계시는 거고 누구나 한 번쯤은 성경을 처음 펴볼 때 가장 많이 봐왔던 부분이기 때문에 오늘 성경 교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아시는 내용이니까 생략하도록 하고 단지 계신 분들에게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혹시 창세기 그 1장 2장을 보시고 아 나는 이 내용이 믿어진다 이렇게 생각이 드시나요? 드십니까? 네. 아 드세요? 그 처음에 최초에 이 하늘과 땅을 만드시는 그 내용이 쭉 나오잖아요, 여기에. 근데 보면 사람들이 창세기의 내용을 갖다가 거의 믿지 못하는, 그래서 성경의 내용을 믿지 못하는 그런 그 상황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제가 정한 주제는 왜 사람들이 성경을 믿지 못할까 하는 것으로 주제를 정했어요. 얘기를 들어가기 전에 벼룩 얘기를 잠깐 할게요. 벼룩은 자기 몸 길이가 2mm에서 4mm 정도 된다고 하는데 참 놀라운 거는 이 벼룩이 자기 200배 가까운 그 길이를 점프를 한다고 해요. 그래서 최장 뛰는 높이가 18cm까지 뛸 수 있다고 합니다. 사람으로 치면 한 170 정도 되는 사람이 한 15층 높이를 뛴다는 얘기니까 굉장히 높이 뛰는 거죠.
근데 이그 벼룩을 유리컵 있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마시는 유리컵. 이 유리컵 안에 넣고 거기다 유리막에 이렇게 덮어놔요. 그러면은 벼룩은 어떻게 할까요? 점프. 나오기 위해서 진짜 열심히 뛸 거 아니에요. 나오려고. 근데 뭔가 머리 계속 다쳐. 나가려고 그러니까.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될까요? 죽어요. 아니죠. 그래요? 포기를 하지. 그래서 벼룩들은. 포기가 마르네요. 그, 얘네들도 생각이 있는지, 그 유리마개를 덮어놓으면 어느 순간부터는 항상 그 높이까지만 뛴다고 그래요. 항상 그 높이까지만. 근데, 생각해보면, 이게 그, 옛날에 그, 지금 문제가 됐던 코끼리들도, 코끼리 투어 같은 거 하잖아요. 동남아 가면. 그 코끼리들도 말을 시키기 위해, 아니, 말을 듣게 하기 위해서 그런 방법을 가르친다고 그러잖아요. 어렸을 때부터 큰 기둥에 쇠사슬을 묶어놓는데요. 움직이지 못하도록. 그럼 얘가 어리니까, 힘이 부족하니까 그 쇠사슬을 끊지를 못하죠. 근데 나이가 들어가면서 분명히 자기가 등치가 크고 쇠사슬을 끊을 수 있는 힘이 생겼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못 끊는다는 얘기지. 옛날 그 기억 때문에. 벼룩들도 마찬가지죠. 근데 이걸 대입을 시켜보면 사람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사람들도 우리가 이렇게 생활하면서 어렸을 때부터의 교육, 그 다음에 각종 미디어 매체, 그 다음에 사람들 간의 관계에서의 대화 이런 것들로 상식이라는 틀이 만들어져 버리는 것 같아요. 상식. 상식이라는 거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지켜야 할 것들이잖아요. 이것쯤은 알고 있어야 되고 그렇게 행동을 해야 되고.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은 벼룩의 그 유리 덮개처럼 우리한테 틀을 만들어 준다는 느낌이 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배워왔던 지식으로는 그 이런 창세기를 보면은 이게 과연 믿어질까요? 전혀 믿음이 안 가잖아요. 우리가 배워왔던 지식은 뭐 태초에 뭐 146억 년 전에 빅뱅에 의해서 우주 공간이 열리고 43억 년 전에는 그 먼지들이 뭉쳐서 지구가 만들어지고 이런 내용을 우리는 배워왔잖아요. 근데 여기에서는 전혀 그 내용이랑 관계가 없는 내용들이 나오니까 전혀 이 내용은 믿음이 가지 않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분야에 있어서든 상식 밖에 행동을 하면 우리는 그 사람을 가르쳐서 비상식적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비상식적이라는 얘기를 들으면은 어때요, 선왕 형제는? 아우, 선왕 형제 참 비상식적이다 이러면 기분이 별로 좋지는 않잖아요. 진짜로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람들의 관계 속에서 만들어진 그 상식의 틀에서 살아가는 길을 굉장히 원해요. 거기에 대해서 안정감을 좀 느끼게 되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그 상식의 틀을 벗어나려고 하면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죠. 만약에 선아이가 전혀 우리가 생각지도 않은 엉뚱한 일을 해, 그러면 야, 참 상식적으로 생각 좀 해라. 그게 말이나 되냐?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벗어나려는 것도 둘째치고 남한테까지 이런 얘기를 계속하는 거죠. 그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게끔. 그 뭐 우리가 배워왔던 내용이 학교에서나 뭐 다 그게 교육을 받아왔던 내용이 그 내용이니까 그게 계속 머릿속에 남아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보면 옛날에 이런 기사들도 있잖아요. 한 호주 사람이 사고를 당했어요. 의식불명의 상태야. 근데 기적적으로 이 사람이 눈을 떠요. 근데 그 다음부터 이 사람이 중국어를 막 해. 배운 적도 없는 중국어를, 가본 적도 없는 중국어를. 이러한 일들을 갖다가 상식적으로 설명하면 설명이 될까요? 우리가 아는 상식의 선에서. 또 우리도 그 외국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한국에서도 그런 일들 많잖아요. 아까 말씀드렸던 그 암, 말기와 암 환자들. 이 사람들 병원에서도 포기한 사람들이에요. 가망 없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산속으로 들어가잖아요. 그게 뭐 이 과학적으로 어떻게 밝혀지진 않았지만 자연 치유 능력에 의해서 그 사람들이 다시 회복이 되잖아요. 건강한 모습으로. 이런 걸 갖다가 우리 과학으로 밝혀낼 수 있나요? 참 비상식적인 일이잖아요, 이런 일들이. 뭐 요즘에는 그러한 연구들도 진행이 되고 있다고 해요. 뇌 과학자들이 머리에 칩을 심는 거죠. 그래서 그 칩에다가 우리가 전혀 배우지 않았던 그러한 외국어들도 넣어놓고, 그러니까는 어느 나라 사람을 만나던 이제 얘기가 다 통하는 거예요. 예전에 바벨탑에서 그
하느님이 그 사람들을 갖다가 혼내기 전에 다 얘기가 통했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알고 보면 방언 기도도 어떻게 보면은 하나의 외국어로 기도를 드리는 거잖아요. 뭐 보면은 전혀 일어를 배운 사람이 없듯이 없었던 사람이 일어로 막 방언 기도를 하고 이런 것도 성령이 주시는 능력이잖아요. 근데 이런 게 과학적으로 설명이 되나요? 안 지금 설명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는 이게 우리가 배워왔던 기억이 참 많은 것들을 갖다가 우리를 틀에 가두고 있는 듯한 느낌이에요. 그래서 사실 예전에는 지금 저도 이렇게 보고 있지만 이런 거 저는 예전에 어렸을 때 만화에서나 봤거든요. 사람들 길거리 다니면서 이렇게 전화 통화하고 이렇게 안테나 나와가지고 통화하는 것들을 제가 아주 어린 기억이에 그런 기억이 있어요. 근데 이거 저희 지금 아무렇지 않게 일상처럼 쓰고 있는 거잖아요. 이런 것들이 그 옛날에는 만약에 제가 어렸을 시절에 그 시절에 살던 사람들한테는 이게 상식이 됐을까요? 상식이 아니었을 거 아니에요. 제가 지금 이 말씀드리는 이유가 뭔가 여기를 갖다가 믿으려면 우리가 배워왔던 그 교육 내용이나 사람들이 갖추어 만들어 놓은 상식이라는 틀, 프레임에서 벗어날 수 있는 필요가, 유연함이 좀 있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 이 유연함 속이 사람들 살아가는 관계에서도 굉장히 많이 필요한 것 같아요. 어느 하나에 딱 집착이 됐고 거기에 고정적인 틀이 딱 돼 있으면 일단 사람들도 그렇잖아요. 이게 사람 관계가 굉장히 중요한 게 어떤 사람을 갖다가 우리가 계속 이미지로만 들어와요. 예를 들어서 제가 한이자매를 한 번도 못 만났어. 근데 주변 사람들이 계속 한인자매에 대해서 좋은 얘기만 해요. 뭐 얘는 착하고 친절하고 뭐 그러면 제가 상상 속에서는 한이자매의 이미지가 이렇게 만들어지잖아요. 이 이미지가 딱 만나는 순간 그 이미지가 그대로 갈 수도 있지만 깨지는 경우도 있잖아요. 마찬가지거든요. 지금 이 창세기라는 부분도 많은 과학자들이 여기서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있다고 해요. 따지고 보면. 그래서 그 예전에 그 모세가 홍해 앞바다를 걸어서 건넜던 거기에 솔로몬 왕이 기석을 세워놓잖아요. 기념비를 세워져 있는데 거기에 대한 연구도 진행이 되고 홍해 바닷속에 있는 애굽 그 수레바퀴 애굽 전체의 수레바퀴 그거에 대해서도 연구를 진행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예전에 광야에서 바위가 갈라져서 물이 나왔다는 얘기도 우리 청경에서 많이 보잖아요. 그 바위에 대해서도 연구가 진행이 되고 있다는 얘기가 계속 들리고 있어요. 그래서 간혹 어떤 사람들은 이 성경을 보면서 과학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성경은 거짓이라는 게 판명이 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 지금 나오는 결과들로 보면 오히려 그 반대 현상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 거죠. 성경이 계속 과학에 부합해가는 저는 참 저도 아직까지도 저도 그렇습니다. 창세기가 아직까지 딱 와닿지는 않아요. 제가 배운 게 있고 그게 뭐 세대처럼 이렇게 교육을 받아왔기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그래서 이 성경을 얘기하는 사람들은 그런 얘기도 해요. 성경은 표절이다. 따지고 보면 맞죠. 표절이 먼저 나온 내용을 갖다가 그대로 베껴 쓰는 걸 표절이라고 그러잖아요. 성경이 따지고 보면 늦게 나왔어요. 그 사람들이 주장하는 건 예전에 메소포타미아 문명, 그러니까는 그 우리들이 요즘에 얘기가 많이 들었는지 못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그 수메르 문명, 그 이어지는 바로 그 바빌로니아 왕국, 이 바빌로니아 왕국에서 그 기록이 돼 있잖아요. 근데 거기에도 보면 이 홍수에 관한 것들이다던가 아니면은 그 나머지 성경에 나와 있던 내용들이 그대로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기록은 뭐가 먼저 돼 있죠? 바빌로니아 왕국께 먼저 기록이 된 거잖아요. 그거는 BC 뭐 한 1800년 정도에 기록이 된 거니까. 근데 이 모세는 이거 우리가 알고 있는 창세기는 모세가 지었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이게 언제가 지어졌냐면 여기는 안 나와 있는데 이게 한 1460년경에 모세가 지었다고 알고 있어요. 정확한 연도는 나오지 않지만 그러면 어쨌거나 성경이 나중에 나왔으니까 그 전에 나온 그걸 갖다가 표절했다고 얘기를 하는 사람들은 성경 공격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도 해요.
근데 그건 모르겠어요. 이게 나중에 또 어떤 식으로 밝혀질지, 어떤 문명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나중에 뭐 자세하게 얘기를 나눌 수 있는 그 시간이 있으면 참 좋겠는데, 이 수메르나 아니면은 그대 살았던, 그 여기 나오는 거 보면, 잠깐 이렇게 얘기를 하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아브라함 있잖아요. 아브라함이 어디서 왔다고 성경에 나오죠? 성경에 보면 갈대아 우르에서 왔다고 그러잖아요. 이 우르가 바빌로니아 큰 도시 국가 중에 하나였어요. 우르크 우르 이렇게 이어지는. 그러니까는 이게 참 지금 우리가 그냥 후대 사람이니까는 이걸 갖다가 확인을 못해서 그렇지 어느 게 진실인지는 우리는 지금 모르잖아요. 하지만 우리는 성경이 진실이라고 믿고 있죠. 제가 오늘 이걸 갖다가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던 이유는 그 예전에 뭐 바빌로니아 시대에 살았던 뭐 가장 유명한 기록으로 남아있으면 그게 우리가 확인하기가 좋잖아요. 뭐 함부라비 법전 지금 이어진 유명한 함부라비 대왕의 함부라비 법전 이런 거는 되게 유명해서 지금도 그 내용을 갖다가 사람들이 알고 있잖아요. 그 우리가 지금 이게 밝혀지지 않은 사실로 물론 이게 나중에 가면 그게 아니었네 이렇게 말할 수도 물론 있겠죠. 다른 사람들이 얘기할 때. 근데 우리는 지금 이걸 가지고 조금 사고의 유연성을 길러야 될 필요는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 잠언 28장 26절 한번 같이 찾아볼까요? 다 찾으신 걸로 알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기의 마음을 믿는 자는 미련한 자요 지혜롭게 행하는 자는 구원을 얻을 자니라. 아멘. 여기서 보면 자기의 마음을 믿는 자가 자기 생각을 가지고 자기 틀을 만들어 놨다는 그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상식의 틀을 만들어 놓은 그걸 뜻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살아가면서 정말 수많은 틀에 얽매여서 살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근데 이런 모습을 보면 만약에 하나님이 계시다면 하나님 우리 모습을 보고 계신다면 우리가 그 덮개에 닫힌 유리컵에 있는 벼룩처럼 느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벼룩을 갖다가 유리 덮개를 치워도 이 벼룩은 항상 인데 그 유리 덮개가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항상 점프를 보기까지만 해요. 근데 얘를 갖다가 밖으로 나올 수 있는 방법이 한 가지 있어요. 그게 뭐냐면 가열을 하는 거죠. 컵 밑을. 컵이 뜨거워지면 얘는 죽게 생겼으니까 자기가 있는 힘껏 뛰어나와요. 그러다 보면 자기가 뛸 수 있는 높이 최대한까지 뛰는 거죠. 그러니까는 우리들도 그 이 깨고 나올 수 있는 이 벼룩처럼 뛰쳐나올 수 있는 벼룩처럼 우리가 만들어 놓은 그런 틀을 갖다가 우리가 깰 수 있는 그런 유연함을 좀 갖췄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 아까 처음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저도 아직까지도 제가 배워온 지식이 그 진짜 알량한 그 지식이 되게 많은 발목을 잡아요. 그래서 이 창세기를 계속 많이 읽어봤는데 계속 이건 좀 아닌 것 같아. 내가 배운 거랑 틀려.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들기도 하는데 이해의 내용을 갖다가 계속 좀 깨나갈 수 있고 이러한 틀을 갖다가 계속 좀 깼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여기 계신 분들도 혹시라도 창세기의 내용이 믿어지지 않는다면 자기가 갖고 있던 고정관념이나 상식을 갖다가 그 틀을 한번 깨보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제 얘기는 여기까지고요. 그러면은 주 기도문으로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